바로 그 이효리 씨가 네. 네. 토토가 할 때 여기 제주도 왔는데 네. 상당히 그때 저희들한테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네. 별명이 마더 효리사라고 네. 그녀는 또 3년 만에 보는 건데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릅니다. 3년 만에 보면 그만큼 늙어있겠죠 뭐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효리 앞에서 직접 좀 해주세요. 함께. 보자마자 그래. 야 진짜 많이 늙었다. 야, 이렇게 3년 만이지? 3년 정도 늙어 보인다. 그렇게 할게요. 아 그래요? 내가 뭐 따기 맞기 쓰게 한테? 마실 거 같은데요? 효리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. 효리는 따기 따를 수 있어. 할 거예요. 형 사실은 말 이렇게 하죠? 이효리 씨를 제일 어려워하는 게 명수형. 효리 제일 잘 나갈 때 형이 제일 못 나갔거든. 있을 수가 없지. 많이 칠 수도 없어. 난 오늘 만나면 야 너 옛날보다 늙었다 한다니까? 해볼까? 그렇죠. 해봐. 네, 해보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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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효리 씨, 야 저 일단 제주도에 와서 이효리 씨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내가 제일 못 봐가지고. 아니 진짜. 아 죄송한데 네. 너무 다소곳하게. 대기업 회장님 오신 분 아닙니까? 제주도 여자가 다 되신 것 같아요. 이제 네. 상순 씨 어디 계세요? 상순 씨. 집에 있어요. 상순 씨를 아까 전에 하는데 상순이야 또 이상순 아니야? 이상순. 그냥 잠깐 이상순이 입을 수 있게. 진심으로 그냥 둘이서 걸어가는데. 이상순 정도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이상순 걸리면 내가 지금 야 이상순 잠깐 이상순 이길 수 있게 우와 난 이수민 이길 수 있어 우와 난 이수민 이길 수 있어 이수민 아니 죄송한데 무슨 부부끼리 싸움을 이겨요 퇴근하고 퇴근하고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상순 이길 수 있어 근데 오빠 그 라디오 방송에서 제 이름을 되게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아, 그러니까. 그 기사 난 걸 봤어요 네, 네. 왜 자꾸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명수형은 꼭 다 안 하면 되잖아요, 이제. 아, 아니, 근데 고마웠어요. 효리가 예능 잘하는. 효리 씨, 응? 이게 손에 때가 끼신 거 이게 뭐예요? 뭐냐, 왜 진짜? 이렇게 됐냐. 오디가 물이 들어가지고. 아, 이 정도면 어디서. 머리 오늘 까만데 안 나가. 빡빡 까만 아니, 오디가. 왜 이래요? 옛날부터 잡고 싶었는데 기회가 와가지고 한번 잡은 거예요. 저는 이제 그 이쪽에 계시면서 그 방송 보면서 아 이제 안 돌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. 왜 다시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가 세속적인 거 돈 다 아, 필요 없다 생각했었는데 돈이 떨어졌어요? 아니 아이고 참 진짜가 그럴 수 있잖아 어디 뭐 트럭 막을 때 있어요? 아니 근데 수련을 하다 보니까 예. 이렇게 산속에 틀어 박혀서 수행만 하는 것이 진정한 요가가 아닌 것 같다.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즐거운 음악 들려주고 이런 그런 것이 진정한 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저기 듣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좀 답답해서 내가 좀 TV도 아, 나 좀 웃기고 싶다. 그냥 한마디로 서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잊혀질까봐 좀 무서워. 잊혀질까봐 좀 무서워. 아, 사실 또 저 이효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음악 프로에 나가서 이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약간 좀 무대에 있고 뭐 이런 게 약간 좀 쑥스러울 때가 있고. 이런 이제 제가 옛날에 진짜 탑스 타고 어디 가도 대접받았잖아요. 맞잖아. 옛날에 맞죠. 인정. 예전에는 이제 막 섹시 가수하면 대표적인 게 이효리 씨였는데 지금은 뭐 제시 씨도 그렇고 약간 센 언니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저는 센 것도 아, 이제 아니지. 근데 막상 이제 붙으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이효리 씨한테 겁니다. 제시 아, 이효리 씨는 싸움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뒤로 하는 어. 말로 이기지 말로. 뒷담화 가는 스타일. 그게 더 무서운데. 앞에서 그 얘기 하려고 했어. 앞에서 이효리 씨는 앞에서 잘해요. 근데 조이지 않아요. 아 그래. 아니 근데 진짜 저희들도 가끔 또 그렇지 않습니까?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맞아요. 현실적으로 하는 고민이에요. 그래서 요가를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어쨌든 탑에 있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요. 그런 거죠.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? 왜요? 탑에서 그냥 없어지는 건 쉬워요. 근데 그 내려가는 과정을 그냥 겪으면서 내가 감내하는 것이 내려가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. 와 완전 짱이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와. 그래서 내가 아, 눈물 난다. 제주도에서 살면서 사라져 버릴까? 멋있게, 멋있는 기억으로. 그러다가. 근데 그건 오히려 멋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차근차근 내려가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가 그런 걸 감내해야 될 때가 아닌가? 걔
멋있는 거죠. 후배들 챙기고 하는 게. 아 진짜 눈물 날려고 그러네요. 그쵸. 예. 아, 참 형은 진짜 가는... 급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진짜. 차근차근. 대단한 거예요. 오빠, 그치? 제일 잘 나갈 때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잖아. 전 제일 잘 나갈 때가 없었어요. 그냥 계속 디벨롭 하고 있는 거예요. 시작했으니까 예능도 이제 앞으로 좀 하고 좀 활동을 많이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? 어떤 거예요? 각 방송사별로 탑 프로그램만 하나씩 치려고요. 부정으로.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요가를 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짜증나 하시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실은 중이라고요. 아, 약발이 오래 못 가네요. 약발이 그죠? 실은 중. 라디오도 한번 나와주세요. 라디오 나갈 급은 아니잖아요.